파이팅. 좋습니다. 여러분들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부분은 개념을 먼저 좀 나가지고 문제를 한꺼번에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개념을 좀 먼저 듣자. 알겠지? 개념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일단 저번에 선생님이랑 개념 나갔을 때랑 똑같아. 항상 선생님은 수열 개념 나갈 때 수열이 뭔지를 먼저 알려준다. 얘들아, 수열이 뭐였어? 그래, 배운 사람들이 대답 좀 해보자. 도현아, 수열이 뭐였지, 수열?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말 그대로 숫자들이? 숫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게 수열이야, 얘들아. 맞지? 근데 우리가 이 숫자들 나열되어 있는 거를 도대체 왜 배우는지 알아야 돼. 왜 배우는지. 근데 물론 수열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저번에 우리 개념 나갔을 때는 수열 첫지도 나가는 거라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 수학1 있지, 수학1. 수학1이라는 이 책, 이 과목 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 다양한 함수들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수학2에서는 함수들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걸 배우고 미적분에서는 뭘 배우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 있지. 수학1에서 배웠던 모든 함수를 다 미분하고 적분하기 시작해. 미적분에서, 고3 때. 수학2에서는 다양한 수밖에 미분 안 하거든. 아무튼 수학1은 함수 배우는 건데 수열도 사실 함수야. 아마 기억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등차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지? 몇 차식입니까? 등차수열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걔는 사실 1차 함수나 다름없어. 한번 예를 들어서 옛날 거, 물론 설명해 줄 건데 일단 듣기만 해봐. 이해만 있을, 딱 적혀 있으면 물론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다 보면은 2씩 커지는 거 알 거야. 근데 등차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개수가 공차라고 했었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적는 거나 y는 ex-1이라고 적는 거나 사실 다르지 않거든? 근데 수열이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차 함수랑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지? 뭐라고? 정수? 그래! 근데 내가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는 친구들을 뭐라 그래? 유식한 말로 세 글자. 뭐라고? 함수에서 넣어주는 친구들 있잖아. 정의역. 그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예를 보고 1차 함수라 그러고 정의역이 자연수로 국한되어 있을 때 그 상황을 뭐라고 해? 예를 보고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수열도 사실 함수야, 얘들아. 함수. 수학1은 함수들만 계속 배우는 단원이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 1단원, 2단원, 3단원 개연성이 전혀 없잖아. 새로운 종류의 함수들만 계속 배우니까. 또 어땠어? 예전 거 배우고 뒤에 거 배우면 자꾸 까먹잖아. 원래 그런 과목이라고, 수학1이.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문제 많이 풀고 이런 게 의미가 물론 있지만 안 까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 이거는 이따가 또 설명해 줄게. 잘 듣자 일단. 얘들아, 수열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라 그랬어. 오케이?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수열에서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걸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수열을 유기적으로 다룰 수 있어. 알겠어? 안 그러면 그냥 공식충만 돼버리는 거라고.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이거를 뭐 하냐면 관찰하는 거야. 알겠니? 관찰하고 이 관찰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는 거야? 규칙을 발견해내는 건데 수학에서 문제 유형이 총 4가지가 있어, 얘들아. 계산 문제도 있고 이해 문제도 있고 추론,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원래 나눠져 있거든? 너희들 영어도 보면은 뭐 어휘, 뭐 문법, 뭐 듣기,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독해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똑같아. 수학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열은 특히 어려운 문제들이 어디에 많이 특화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이게 그냥 추론 문제랑 달라. 수열에서 말하는 추론은 발견적 추론이라고 그러거든. 말 그대로야. 우리가 이 규칙들을 관찰한 다음에 이 관찰된 규칙에 따라서 추론해내는 거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지. 알겠니? 수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자, 아무튼 우리가 관찰하고 이 규칙을 발견해내는 작업이야.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보다 중요한 게 얘야, 얘. 나열하는 거. 나열하는 거.
나열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각화 문제 하는 거야. 시각화 문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세로로 쭉 쓰는 것보다, 아니 가로로 쭉 쓰는 것보다 세로로 일정하게 나열했을 때 더 잘 보이는 것들도 많거든. 그래서 어떻게 표기하냐에 따라서 문제 풀기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문제 많이 풀면서 세로로 쓰든 가로로 쓰든 뭐 편한 거 알아서 잘 써야 돼.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기하자. 알겠지? 나열은 아무튼 시각화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수혈을 배울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항이라는 얘기를 해. 항. 오케이? 수혈은 여러분들 잘 들어? 예를 들어서 어떤 수혈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중괄호. 오케이? 예를 들어볼까? EN-1 이런 수혈이 있다고 치자. 알겠어? 괜찮지? 이런 수혈이 있다고 쳤을 때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야. 여기다가 자연수만 넣어줄 거야. 그치? 그럼 얼마부터 나와? 1부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EN-1 이라고 쓴 다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니?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1, 3, 5, 7, 9, EN-1. 우리는 사실 그냥 이런 괄호 안에다가 넣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풀어놓은 게 훨씬 익숙하지. 그치? 그때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친구를 보고 뭐라고 한다? 첫째 항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첫째 항. 또는 뭐 제1항?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하지. A1. 왜냐면 내가 지금 AN이라는 수열에서 N에다가 1 넣은 거니까 A1이 첫째 항인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둘째 항이라고 해도 되고 제2항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A2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A2. 얘는 뭐 A3, 뭐 A4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얘가 AN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맞지? 근데 특별히 N번째 항 있지? N번째 항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 N번째 항을 보통 뭐라고 불러? 주야 뭐라고 불러? 몰라? 너희들 최고다. 일쓰니까 일쓰니까 1만 원! 일반항입니다. 괜찮습니까?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일반항 있지? 일반항이 왜 일반항이야? 그리고 준호한테 다시 물어봐야겠다. 준호 너가 제일 믿음직하니까. 뭐야? 일반항은 왜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냥 편하게 이 많은 항들을 뭐한 거니까? 하나로? 그래, 집합시킨 거야. 일반화 시킨 거야, 일반화 시킨 거. 승원아, 잘 들어. 일반항이라는 게 지금 여기 AN을 EN-1이라고 적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5 나오고 하니까 이런 수열들을 내가 일일이 쓰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으니까 얘를 보고 일반항이라고 한다고. AN을 N번째 항을 특별히. 알겠어? 이거 알고 계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수열이야. 수열.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등차 수열 배울 거야. 얘들아, 등차 수열이 왜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어? 뭐가 일정하니까? 차이가 계속 일정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자. 만약에 얘로 똑같은 거 1, 3, 5, 7, 9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얘들아 이렇게 있을 때 얘 차이가 계속 얼마씩 나는 거야? 정확하게? 2씩 나는 거지. 2씩 늘어나는 거지. 그때 이 1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공차라고 불렀던 거였어. 공차. 공차. 알겠지? 그러니까 차이. 공통된 차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수혈을 할 때 있잖아 두 가지를 항상 구하려고 해야 되거든. 두 가지? 두 가지? 알겠어? 첫 번째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일반항. 우리 수혈을 표현할 때 일반항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또 다 배우는데
부여해야 돼. 점화식. 알겠어? 근데 점화식은 점화식이 뭐였더라?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일만 하면 구하는 거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승원아, 3은 첫째 항으로부터 얼마큼 더해준 거야? 2만큼 더한 거지. 5는 첫째 항으로부터 1을 몇 번 더해야 돼? 1을 몇 번 더해야 돼? 1을 몇 번 더해야 돼? 1로부터. 1로부터. 어? 두 번. 두 번 더해야 되겠지. 2 곱하기 7은 1 더하기 3번을 더해야 돼. 9는 1에서부터 4번을 더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 계속 쓰는 거지. 얘들아, 얘가 A1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고, 얘가 다섯 번째 항이잖아. 그치? 그때, 도현아, 규칙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규칙이 있어? 승원아, 너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것만 보고, AN은, 그럼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 몇 번 더 해야 돼? 2를 몇 번 더 해야 되겠어? 2를 다섯 번. N번째 항인데? 아, N번. N번? 다시 한 번? 두 번째 항은 2가 한 번 더해져 있어. 첫째 항으로부터. N-1번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N-1번 공차를 더한다고. 얘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EN-2인데 1 더하니까 얼마? EN-1이라고. 이게 일반항 구하는 거야.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 있지, AN. 누구의? 등차수열 일반항이야? 등차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몇 번? N-1번 더하는 거라고. N-1번. 알겠지? 그리고 보통 내가 방금 얘기했던 공차라는 친구는 알파벳으로 D로 많이 나타내. D? 디퍼런스가 차이잖아, 차이. 그래서 D로 나타내는 거야, D. 알겠죠?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야. 알겠니? 괜찮아? 근데 우리가, 내가 방금도 얘기했어, 수열을 표현할 때 일반항을 엄청 궁금해 하거든? 왜냐면은 문제들이 다 그래.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볼까? 얘들아, 지금 이 수열 있지? 이 수열에서 101 있죠? 101은 몇 번째 항입니까? 어떻게 구해, 혜주야? 101은 몇 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이야? 승원아, 몇 번째 항이야? 이 수열에서 101이 몇 번째 항이냐고. 1, 2, 3, 50. 50. 1? 51번째 맞습니까? 그쵸. 얘들아,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일반항을 내가 알잖아. 즉, EN-1이 101이 되는 이 N이 N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에서 그 몇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N? 맞아? 그럼 얘 넘겨서 반 나누면 51이잖아. N이 51이라고. 몇 번째 항? 51번째 항. 괜찮니?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 몇 번째 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꾸 다른 표현으로 그냥 물어보거든? 이건 나중에 문제 보면서 할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에서 또 중요한 거 있어.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뭐냐면은 등차 중앙이야. 등차 중앙이 아니라 등차 중앙이야. 알겠어? 등차 중앙이 무슨 뜻이냐면은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지. 가운데에 있는 항들이 갖고 있는 규칙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가운데에 있는 항. 어떤 규칙이 있냐면 여기 1, 4, 5, 7, 9 얘만 딱 보자잉. 알겠어? 그럼 얘들아, 1, 4, 5, 7, 9 있을 때 이 가운데에 있는 5 있지, 5. 이 5에다가 2배 하면 얼마죠? 양식. 10이지, 10. 그래, 10인데 걔가 이 양쪽 3 더하기 7이랑 1 더하기 2랑 같은 거야. 또는 숫자 3개 얘를 비교해봐도 돼. 가운데가 누구지? 3이지. 얘를 2배 하면 양쪽 더한 거라고. 알겠어? 알겠니? 근데 여기서 잘 들어.
가운데 두 명하면 양쪽 더한 거야? 이거는 모르는 애들 아무도 없어. 우리가 꼭 갖고 가야 되는 느낌은 뭐냐면은, 잘 봐. 얘를 더한다고 생각해보자. 얘들아, 얘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잘 들어야 돼. 3이랑 7이랑 더한 게 가운데 두 배라고 그랬지. 1이랑 9랑 더한 게 가운데 두 배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가운데 있는 5가 몇 개 있는 것처럼 행동해? 다섯 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등차 수열인 거 확인했어? 가운데? 하이닉스? 아, 5는 25구나. 5가 다섯 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이게 진짜 등차 수열이야. 등차 중앙이고. 알겠어? 이 느낌을 받아야 돼. 등차 수열을 할 때. 그냥 가운데 있는 게 가운데 뭐 두 배여, 두 배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어? 이게 등차 중앙이야.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잘 알고 계세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만 하자 이제. 등차 수열에, 아, 문제를 먼저 풀까? 문제를 먼저 풉시다. 그냥 차라리. 얘들아! 봐. 등차 수열에 한 딱 전까지만 풀면 되겠지, 일단? 그쵸? 6번까지 빠르게 간다. 각 대표 문제들만 얼른 한번 해결합시다. 아! 얘들아, 미안해. 아, 아니다. 이거 하자. 하면서 가자. 안 미안해, 갑자기. 자, 897번이야. 얘들아, 등차 수열이 있어. 20, 17, 14, 너무 쉬워. 11.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18 있지? 얘가 지금 몇 번째 항인지 물어봤어. 맞니?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 얘, 태주야, 공차 얼마야? 그치?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들아, 일반항을 구하셔야 된다고, 일단 수열에. 일반항 아니면 점화식 둘 중 하나 꼭 구해야 된다고. 일반항을 구하자고요. AN은,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라고. 이거라고, 이거. 알겠어?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3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는 AN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18이 되는 N 찾는 거 맞죠? 그럼 넘겨서 3 맞으면 되겠지? 얼마야, 이거? 141인가? 그럼 N 얼마야? 4, 7, 47이네. 됐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우리 관찰하자.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아까 전에 등차 수열이 일반항 AN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그럼 얘를 좀 다르게 써볼까? 전개를 할 건데 DN, 이게 먼저 곱한 거인 더하기 A1-T 일단 이렇게 쓸게. 알겠니?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일반항 AN에서 변수는 누구야? N이죠? N이 변수잖아요, N이. N이 변수잖아, N. 나머지 D나 A1은 문제에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 공차는 얼마야, 첫째 항은 얼마야, 정해져 있는 거잖아. 얘는 그럼 일단은 N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라고. 이게 등차수열 첫 번째 특징이야.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면 뭐다? 등차수열이다.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N의 개수가 얼마야? N의 개수가 뭐야, 승원아? N의 개수가 뭐냐고? D. D가 뭔데? 등차수열에서 공차야. 그래서 N의 개수가 공차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이 문제를 다시 봐. 내가 아까 구했던 일반항의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잖아. 여기서 공차가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3. N의 개수도 얼마라고? 당연히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맞지? 그럼 일반항을 구할 게 있잖아. 이거 있지, 이거. 이게 가장 허접 방법이야. 이런 말 써도 되나? 허접 방법이라고. 등차 수열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이렇게 풀어야 돼. AN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 알았잖아.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3N을 먼저 써.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A1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나오지?
근데 원래 첫 장이 얼마야? 20? 맞지? 여기다가 그럼 1 넣어서 20 만들려면 뒤에 얼마 필요해? 23 필요하잖아, 23. 그래야 1 넣었을 때 20 나오니까. 해도 이해돼? 소원아, 이해되니? 준호 괜찮겠지? 형님, 뭐 준호 워낙 수학원도 많이 배우고 잘 했으니까. 네, 이렇게 구한다고 보통은, 알겠어?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나 이 방법 못 쓰겠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등차 수열 특징 두 가지 절대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그냥 등차 수열 안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싹 지울게요. 알겠죠?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꼭 집 가서 복습하세요. 알겠죠? 901번 봅시다. 901번. 901번 같은 게 은근히 좀 귀찮은 문제인데 어렵진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풀어버릴게. A8이 26이래. 그리고 문제가 A6대 A12 5대 8이라고 하니까 A6에다가 8배 한 거랑 A10에다가 5배 한 거랑 같은 거 맞죠? 그때 문제에서 A30이 얼마니? 됐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등차 수열 있지? 얘 A8 얘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고. 첫째 항 더하기 송아 8번째 항이잖아. A8이 얘 첫 장으로부터 몇 번 가는 거야? 7번 가는 거지. 공차 몇 개? 7개. 7D.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얘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8 곱하기 A1 플러스 5D. 5 곱하기 A1 플러스 9D. 야! 잘 들어. 그럼 여러분들, 문제에 지금 여기에 있는 20이랑 여기에 있는 20 딱 보면은 문자 뭐가 들어있어? 첫째 항이랑 공차 D 들어있지. 혜주야, 이 문제 마저 풀 수 있어, 없어? 마저 풀 수 있어, 없어? 준호야, 마저 풀 수 있어, 없어? 이 두 식으로 마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있죠. 승원아, 왜 당연하지? 그래, 문자 두 개인데 식 두 개잖아. 1차 방정식 아니야. 열일 1차. 중학생들도 웃겠다. 더 아픈가? 알겠니? 갖다가 놓고 연립해서 A1하고 D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 905번이죠. 얼른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이 63이고 열 번째 항이 35래. 얘들아. 세 번째 항이 즉 A3이 63이고 A10이 35래. 바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공차 바로 알 수 있지. 왜냐면 A3으로부터 A10까지 가려면 몇 칸 더 가야 돼? 몇 칸 더 가야 돼? 야, A3에서 A10까지 가려면 두 칸만 가면 되겠어? 몇 칸 앞으로 가야 돼? 7칸 앞으로 가야지. 7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 7D라고 이 차이가. 알겠어? 근데 플러스 7D를 했더니 무슨 일 벌어졌어? 마이너스 28 됐잖아. D가 얼마란 얘기야? D가 얼마? 마이너스 4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걸 지금 이 문제를 A3은 A1 플러스 2D, A10을 A1 플러스 9D 해서 위에서 아래 뺀 다음에 맞구나. 마이너스 7D는 28이니까 D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알겠니? 근데 이게 내가 아까 말한 공식충 얘기하는 거야. 수열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느껴야 돼. 상황을 알아야 돼. 발견되고 있는 상황 말이야. 아니 이렇게 풀었다고 욕먹을 필요는 없어요. 잘하신 건데. 알겠어 승원아? 할 수 있겠어? 물론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속풀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첫째 항도 구하고 싶잖아. 왜냐면 일반항은 궁금한데 수열 일반항 구할 땐 첫째 항이랑 공차가 궁금하거든. 야 그러면 세 번째 항이 63이지? 그러면 A1이 되려면
공차 두 번 빠꾸 쳐야 되잖아. 그 말은 팔이 더해질 거란 말이야. A1은 그럼 71일 거야, 분명히. 동의하냐? 물론 여기에다가 지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 오른쪽으로 넘겨서 A1이 71이구나 해도 상관없어. 알겠니? 숙제항이 71이야. 그래서 문제는 뭐래? AN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나? 야, 그럼 AN 구해.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이너스 4N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1 넣었을 때 71 나오려면 더하기 75가 필요하겠지.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 성원아, 뭔 말인지 알아? 혜주야, 집중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니? 괜찮아,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데, 그럼 얘가 음수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75가 4N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 얼마입니까? 18점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그치? 그럼 얘는 첫 번째로 언제가 음수가 나오는 거야? 아! 첫 번째로 양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음수 나오는 거 맞나? 얘들아, 그러면은 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게 뭔 말이냐면 일반 어떤 AN이 음수가 되는 N의 범위가 18점 얼마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로 언제 나오는 거야 음수가? 19번째에 나오는 거라고. 19번째 해주 괜찮아? 그럼 고개 깔고 얼른 합시다. 아, 908번은 좀 저기긴 한데 908번 말고 얘들아 909번을 합시다. 908번보다 909번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 909번 보면 얘들아 3과 23 사이에 세 개의 수 x, y, z를 넣는데 3, 23 사이에 x, y, z를 넣겠대. 그때 문제가 3, x, y, z, 23이라는 등차수열 만들 때 각각 x, y, z 구하래. 야! 이거 누가 못하냐? 맞아? 얘들아, 3에서부터 23까지 차이가 얼마야? 20 차이 나지. 몇 칸 차이 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차이 나잖아. 그럼 한 칸이 얼마야? 5란 얘기지. 5? 5씩 더해. 8. 5 더해. 5 더해. 됐니? 와, 쉽다. 넘겨. 912번 얘들아 912번 너무 쉽다.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1 등차수열 이런데 혜주야 x 얼마? x 얼마입니까? 승환 x 얼마야? 마이너스 5잖아. 혜주 마이너스 5 맞습니까? 마이너스 5죠. 왜냐면은 방법은 두 가지야. 1번 얘에서부터 얘까지 차이가 얼마야? 8이지 8. 8만큼 늘어나야 된다고. 그 말은 한 칸에 4씩 늘어나야 된다고. 이게 어렵나? 마이너스 9 더하기 4가 마이너스 5 되는 게 어렵니? 아이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차이를 그냥 본다 이 느낌보다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등차수열에서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 유지된다 하면 얘가 가운데 얘가 잘 들어? 얘 두 배한 게 얘 더하기 얘여야 된다고. 그럼 얘는 둘이 더한 거에 절반이라는 얘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라고. 마이너스 5 됐어? 아까 풀었던 이거 909번도 잠깐 봐봐. 3이랑 23 있잖아. 얘 한가운데가 y지. 얘가 뭐라고? 얘랑 얘랑 더한 거 절반 얼마? 13이라고 13. 그럼 또 얘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잘 봐. 얘랑 얘랑 가운데 여기가 13이라 그랬지. 그럼 또 얘랑 얘랑 더해서 반 나눠봐. 얼마야? 8. 얘랑 얘랑 더하면 36이죠. 가운데가 얼마? 18. 이게 등차중앙 이용하는 거야. 아까 전에 뭐 909번을 등차중앙으로 풀자면 이게 되니? 수열은 다양한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아이고야. Y는 뭐 구할 수 있겠지. 912번 Y는 안 할게 얘들아. 이건 많이 쉬워서. 그 다음 916번 915번이야 미안. 915번에서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24는 0인데 여기서 세 근이 등차수열이래. 얘들아 여기 이 말에다가 그렇죠. 세 근이 등차수열이다. 여러분들 아마 수열 한번 배우신 분들 뭐 두 번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열 이룰 때 자, 첫 번째는 이렇게도 많이 써. a, a 더하기 d, a 더하기 ed 이런 등차수열 맞잖아. 맞죠? dc 커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나 상관없잖아. 근데 세 개가 등차수열 이룰 때는 보통은 이렇게 쓴다고. 한가운데에 a 놓고 d 빼고 d 더하고 이렇게도 써.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 알겠니? 여기서 야 A가 쌤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나요? A가 첫째 항인데 얘가 첫째 항이잖아요. 이딴 소리를 하면 안 돼. 얘는 첫째 항이 A-D인가 보지 뭐. 그럼 A는 그냥 문자야. 이런 이상한 거에 집착할 필요 없어. 근데 두 번째 표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두 번째 표기는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 3A가 나오지. 계산하기가 좀 깔끔해. 오케이? 그래서 보통 두 번째 표기를 많이 써. 알겠니? 그럼 여러분들 똑같아 지금. 얘로 쓸 건데 3차 함수 나와 있고 아 3차 함수라네. 3차 방정식 나와 있고 세근에 대한 내용 나오니까 근각에서나 이런 게 쓸 거야. 그럼 여기 근각에서 이런 게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세근의 합이 3a인데 얘가 얼마라고 지금? 6이라고 6 맞지? 그럼 a가 얼마야? 2야 2. 야 그럼 끝났네. a가 2니까 얘네가 지금 근이거든? 근? 맞지? 그럼 문제에서 k 물어봤잖아. 그럼 k 구하려면 뭐 하면 돼? 2가 근이니까 2 집어넣으면 끝나잖아. 여기다가 2 넣으면 얼마야? 8 빼기 24 더하기 6 2 넣는 거니까 2k 더하기 24는 얼마? 0. 이게 날라가니까 k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괜찮니? 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 뭐지? D까지 다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알죠? 여기 24 얘 때문에 근각에서 이런 게 또 쓰면은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24고 A가 2인 거 알았으니까 2 마이너스 D, 2 플러스 D 곱하면은 합차공식 일어나니까 4 마이너스 2 제곱이지. 거기다가 2까지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나누고 이항시켜서 D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각에서 이런 게 계속 써가지고 D도 구하고 첫째항도 구하고 다 하는 거니까 설마 여기서 쌤, 저 3차 방정식 근각에서 이런 게 모르는데요? 이딴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수학상 공부하면 돼. 다시 수학상 개념원리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복수학의 다이브리드 정석이든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야. 복습할 때 3차 방정식 근각에서 하는 게 몰라? 그럼 개념원리 다시 찾아가서 옛날에 다시 복습하고 노트 필기하고 이런 거 하라고. 알겠죠? 잠깐만 이거 녹화 끊고 그냥 바로 시작할게. 알겠지? 등차수열이 합할 거야. 등차수열이 합은 공식만 간단하게 하고 말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오늘 딱 유형 10번까지 할 거야. 내 문제만 더 풀자. 알겠지?